초요? 네. 간단해요. 이렇게 문질러만 주시면 되세요. 네, 우리 집에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양초거든요. 네네네. 양초를 쓱싹쓱싹. 네, 쓱싹쓱싹. 꼼꼼히 이제 빗방울이 스며들지 않도록 꼼꼼히 문질러 주시면 되시고요. 방송 기능이 적용되지만 일단 보여지는 일단 비주얼적으로는 일단 포기를 하는 겁니까? 아, 아니, 아니죠. 그러면 안 보시면, 되죠. 예? 아니 이렇게 신고 어떻게 돌아다니세요? 이게 택한 것 같은 느낌인데. 그러면 여기에다가 드라이기를 한번 열어 볼게요. 드라이기? 아, 드라이기로. 뜨거운 바람으로 양초를 눌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우와! 우와! 오! 흰색으로 들어가나 녹아가지고. 오히려 더 센 신발처럼 반짝반짝해진 느낌? 꼼꼼하게 발라주지 못한 부분까지 양초가 다 스며들거든요. 신발에 좀 면성분이 그 흰색에 있지 않겠어요? 그래서 양초를 발라줌으로써 열을 가하니까 이 양초의 어떤 성분이 다 그 틈새로 다 들어가는가 봐요. 네, 녹아가지고 거기에 스며드는 건가? 조금 전에 흰색으로 얼룩졌던 이 네. 신발이 새 신발로 바뀌었어요. 자, 이제 물을 뿌리겠습니다. 와, 우선 안한 쪽이요. 오. 색깔이 변해서 지금 진해졌죠? 그쵸? 스며든 부분이. 서서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축축해져요. 그렇죠. 어우, 쫙. 하지만 반대쪽은? 반대쪽은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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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빗방울이 위에 남네요, 그냥. 스며들지가 않고. 아니, 그렇게 코팅이 되면 이런 오물 같은 것도, 이물질 같은 것도 잘 안 묻겠네요. 그렇겠네요. 그냥 이거 이렇게 해서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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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 하면은. 와. 그럼 양초 발효 성분으로 이렇게 방수 효과를 하는데 네. 이 양초 성분이 신발을 빨리 뭐 부식시키다든지 뭐 그런 원인 제공 아닙니까? 아, 그렇진 않아요. 신발 요즘에 양초에 들어가는 이 파라핀들이 천연 재료를 많이 쓰거든요. 소이왁스라든지 그런 재료. 소이왁스는 콩에서 나온 거잖아요. 그래서 천연 재료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손상은 없습니다. 획기적인 노하우를 저희들 지금.